빈대가 이제는 서울에서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던 중 대중교통에서도 목격했다는 목격담까지 더해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빈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빈대가 퍼지기 전에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는 생각에 방역수사대와 직접 현재 3차 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곳 현장에서 처음 시작된 발생지를 갔는데 빈대 한 마리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1차, 2차 방역 때 살아남아서 그런가. 아, 진짜 크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일촉방이 네, 시작된 방입니다. 이미 1차, 2차 방역을 마친 방이라 그런지 빈대가 정말 많이 죽어 있었고 흔적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이런 문을 통한 것도 있지만 이런 환풍기를 통해서도 네, 맞습니다. 환풍기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틈새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얘네들 이게 열려진 틈이나 아니면 철장을 이쪽으로 했을 때 환기구나 이런 그 구멍난 틈을 타서 옆쪽으로 넘어서 이쪽에 이제 시작이 또 이쪽으로 2차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도 터졌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철장 쪽에 저렇게 이제 테이프에 네. 죽은 사체들 좀 있고요. 그러면 넘어온 거구나. 그래서 다른 방들도 확인해보니 테이프로 환풍기뿐만 아니라 문틈까지도 막아놨었는데 그렇게 해도 확산을 막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차와 2차 방역을 마치고 3차 방역 전에 현장을 둘러보면 이제 저희가 먼저 작업을 했던 부분 네. 이제 지금 사체들이 네. 저런 식으로 많이 죽어 있고요. 지금 바닥에도 네. 지금 이런 검은 점들이 다 빈대 사체들입니다. 네. 이미 3차 방역을 진행하는 곳이라 살아있는 빈대가 거의 안 보이는데 그래도 1차와 2차 때처럼 똑같이 빈대가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열이 나오는 스팅기로 매트리스 사이사이 틈이라는 틈은 전부 열을 가해 빈대를 방역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 콘센트나 전화선, 스프링클러 등 진짜 약간의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곳은 어디든 기어들어가 벽과 벽 사이를 다니며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방역을 할 때 벽에 보이는 빈대보다 이런 환풍기 안에 숨어있는 빈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환풍기 등 구멍을 전부 열어놓고 이 안에 있는 그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증기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약 4-5시간 정도에 밀폐시키는 상태로 작업을 하면 얘네들 그 상황에서 호흡을 통해서 호흡기 마비시켜서 죽이는 방법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숨어있는 빈대까지 거진 죽일 수 있다는데 이렇게 해도 한 번에 모두 죽는 건 아닐 수도 있어 2차, 3차까지도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빈대가 발생한 초기에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표님께 빈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저 코로 부분 있죠? 네. 점점점. 네, 이제 얘네들이 그 흡혈을 하면 기본적으로 배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변을 흔적이 저렇게 검은 점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코너 부분이나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점점점들이 되어 있을 건데 이게 배변 흔적이고 이런 것들도 배변 흔적이고요. 그런데 곰팡이랑 비슷하게 생겨 혹시 착각하실까봐 집에서 또 확인하기는 좋은 게 뭐냐면 또 물티슈나 이런 거 문질렀을 때 이렇게 밤새 이렇게 퍼집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닦았는데 그게 번지거나 밤새 그 색깔이 나면 이 부분은 좀 빈대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대에 물리면 대부분 많이 간지럽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모기에 물리고 좀 오인들을 많이 하세요. 계속 근데 이제 빈대를 먼저 특징적인 게 똑같은 비슷한 모양의 상처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개체수가 일단 많다고 보셔야 돼요. 빈대를 한 번 흡혈을 하면 대략 22일에서 30일 정도로 재흡혈을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물리고 또 내일이나 모레 물렸다면 그건 다른 애들이 물은 겁니다. 이 상처가 만약에 하나가 났으면 한 번에 혈관을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물렸다면 요거는 혈관을 찾는 과정에서 난 상처입니다. 일단은 물렸다고 생각하면은 물린 시점으로 기준을 했을 때 침대 모서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사대 대표님께서도 그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침대나 이불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어느 정도 개체수가 되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에 많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힘 가지고도 부족한 경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빈대가 발견됐다면 국민콜 110번 보건소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빈대가 실제로 발생한 방역 현장에 방문했었는데요. 한 방에서 시작하여 여러 방으로 퍼진 것을 보고 그 번식력이 정말 경악할 정도더라고요. 얼른 빈대가 박멸되어 빈대 청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